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덕인의 응용기술팀 고영민 부장이고요. 발표의 순서는요, 주식회사 덕인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우측 프로브, 그러니까 우측 측정 기술이 이제 저희 측정 소프트웨어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탑재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이제 측정 소프트웨어가 이제 누르면 오라는 소프트웨어이고요. 그 누르면 오라는 프로그램에서 얻어진 결과를 이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누로서프5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거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고객에서 우측 프로브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를 끝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을 하는 국내 독자적인 어떤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뭐 컨트롤러 제어까지 다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정밀 측정 기기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직원 수는 약 180명 정도 있고요. 저희 회사는 1990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업장은 이제 대전의 본사와 그리고 교육센터, 연구소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제남에 중국 법인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자료에는 없지만 베트남 지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물론 지금 이제 이렇게 발표하는 우측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제품군을 이제 3차원 측정기라고 하는 CMM에 부착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CMM 사업이 이제 가장 큰 주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제품의 어떤 내면에 대한 어떤 뭐 기포나 치수를 측정하는 엑스레이, 그리고 반도체 설비 검사 장비인 디스플레이, 그리고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이제 그 설비를 이제 만들어서 전용 장비, 정밀 검사 장비까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덕인은 정직하고 열정 있고 뭐 사랑 가득하게 고객 존중을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최고의 어떤 기술과 제품 서비스로 고객 만족과 고객 감동을 목표로 해서 고객을 향하는 바른 기업, 그리고 안전한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덕인의 비전입니다. 앞서 렌쇼에서 발표한 그런 우측 프로브 시스템에 대한 것은 지금 보시는 소형 장비부터 대형 장비까지 모두 다 부착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비접촉 설비지만 이러한 3차원 측정 장비에 부착이 돼서 이제 고객들이 운영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덕인의 주요 고객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이제 아실만한 기업 들이 주요 고객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약 한 3,500대의 납품을 하고 있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측 기능이 탑재된 누로매즈 5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로매즈 5는요, 접촉식 3차원 측정기 소프트웨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품질 그래픽을 지원을 하고요. 여러 가지 대부분의 3D CAD 모델링을 불러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800여 가지 이상의 어떤 형상 조합을 통해서 치수를 구할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형상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독일에 있는 연방 물리기술청에서 PTB 인증이라고 하는 형상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을 인증을 받아서 이제 그 계산하는 거에는 확실한 인증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발표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우측 모션 및 측정 기술에 대한 기능들이, 모든 기능들이 대부분 다 누로매즈에 탑재가 되어 있고, 그 기능들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렌쇼 자료상에는
그 PH20이라고 하는 프로브 시스템은 좀 내용이 없지만 이 PH20이라고 하는 프로브 시스템도 우측 기술에 해당하는 그 프로브 시스템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누로메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듈들 물론 이 PH20이라고 하는 프로브 헤드는 터치만 지원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한 각도를 지원하는 우측 프로브 헤드로서 저희 누로메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보라고 하는 레보 시스템은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지만 현재 덕인이라는 회사는 비접촉 비전 모듈 그리고 2D 또는 3D 스캐닝 그리고 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듈 그리고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는 모듈 그리고 3D 스캐너만 일단은 저희가 개발되어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는 그 두께 측정 프로브 RUP랑 그다음에 온도 측정하는 RTP도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누로메저의 주요 기능은요. 오일러 각도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오일러 각도는 뭐냐면 첫 번째 그림처럼 이제 프로그램을 이러한 어떤 제품 상태로 측정을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놨다면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제품이 좀 위치가 이동되거나 좀 회전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어도 이 프로브 자세가 상대적으로 회전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 움직이거나 기계적 정렬을 하지 않아도 바로 그 상대적인 자세로 회전을 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고요. 이러한 기능들이 저희 누로메저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좀 편리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 프로브이기 때문에 이제 각도를 무한 자세로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보니까 CAD 모델링만 있으면 내가 CAD 모델의 어느 위치든 간에 피킹을 통하면 그 피킹된 지점의 벡터 방향으로 프로브가 자동적으로 회전을 하고 그 위치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보 또는 우측 프로브 헤드의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A축과 B축으로 회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3축이 움직임과 동시에 이렇게 A축, B축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측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우측, 즉 A각도, 틸트, 그 다음에 B축, 로트라고 하는 이러한 각도를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를 입력한 상태에서 측정을 소프트웨어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우측 프로브 헤드가 레보라고 하는 헤드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이 데이터를 검출하는 어떤 특성, 일단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검출하다 보니까 이 제품의 표면과 수직하게 스캐닝을 하거나 스캐닝을 하게 되면 그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약간의 단점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지금 요 옆에 있는 요 그림처럼 프로브를 회전을 해 놓은 상태에서 스캔을 진행하게 되면 그런 어떤 단점들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요. 그리고 레보의 가장 큰 장점이 이런 어떤 자유공면을 가진 것들에 대한 어떤 섹션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장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이렇게 단면도 분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단면을 분할을 하더라도 모델링 자체적으로 있는 이런 엣지 때문에 그 단면에 해당하는 엣지들이 여러 엣지가 생성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저희 소프트웨어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렌쇼 자료에는 뭐 아주 세분화돼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진 않지만 요 우측 프로브 헤드는 헤드만 움직여서 터치하는 헤드 터치와 그다음에 헤드만 움직여서 스캔하는 헤드 스캔 그리고 이렇게 그 영상에서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면을 따라서 이렇게 쭉 스캔을 하면서 측정하는 스윕 스캔, 그다음에 이렇게 헬릭스 방향으로 스캔하는 헬릭스 스캔, 그리고 이거는 뭐 가스켓 스캔이라고 하고요. 요 가스켓을 따라서 이렇게 숫자를 보면서 측정을 하는
그리고 이렇게 섹션을 따라서 측정하는 라운드 스캔 또는 섹션 스캔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누로메즈에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하는 영상만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pH20이라고 하는 헤드고요. 헤드는 이제 헤드 터치만 일단 측정할 수 있는 스캔이 안 되는. 그리고 레보2에 이제 여러 가지 모듈을 부착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앞서 특징들은 다 앞선 발표에 다 설명을 들으셨고 지금처럼 요건 이제 비전 프로브이고요. 5층 모션을 활용해서 CCD 측정을 하는 것이고 뭐 조명 설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시간 뷰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 장착이 돼서 어떤 접촉식 형태의 모듈 측정을 하고 비전까지도 연계해서 활용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저 발표 자료에서 이렇게 들으셨다시피 측정 시간을 많이 단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영상인데요.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적색 그 조명 표면 거칠기 측정이고요. 아직까지는 아주 많은 어떤 그런 특성치를 측정할 수는 없고요. 일단 기본적인 RA, RZ, RMAX 정도의 측정을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표면 거칠기에 필요한 어떤 재원 값을 입력하고 우리 그냥 요소 자동 측정하는 것처럼 측정을 하게 되면 이런 표면 거칠기에 대한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 현재는 이제 이런 블레이드나 자동차 실린더 블록,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 이런 쪽에서 표면 거칠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브는 초기 모델이라서 약간 좀 중요한 것으로 많이 일자 형태이고요. 지금은 잘 앞서 영상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RFP라고 하는 3D 스캐너 프로브고요. 마찬가지로 이 프로브는 비전하고 이제 형태가 비슷해서 비전하고 비슷한 UI로 저희 소프트웨어에 장착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시작 끝 해당 위치를 주면 그 위치를 지나가면서 측정 범위 안에 있는 어떤 표면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